세상 어디에도 없던 알약. 알약 필과 이모지를 합친 피모지. 알약을 장기 모양으로 디자인해 세계적인 디자인 어워드에서 상을 받은 한국 대학생이 있습니다. 현재 협성대학교 산업디자인과 지금 4학년으로 졸업을 앞두고 지금 디자인을 공부 중인 최종훈이라고 합니다. 뜻밖에도 할머니, 할아버지를 통해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합니다. 만성질환을 앓고 계신 저희 주변의 노인분들을 먼저 떠올렸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 방문하면 항상 방구석에 모여있는 막봉투들이 그런 게 제일 먼저 눈에 띄기도 했고, 기존 알약이 비슷비슷하게 생긴 탓에 노인들이 헷갈리지 않을까 걱정이 된 최종훈 씨. 알약만 딱 봐도 뭔가 어디 도움이 되는지 알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렇게 탄생하게 된 다양한 모양의 알약. 심장, 폐, 뇌, 뼈, 간. 물론 장기로 표현하기 어려운 질병도 있었습니다. 장 관련해서 막대사탕 그런 쪽으로 떠올리도록 했고, 혈액의 그런 물방울 같은 것도 시도를 했었고. 어떻게 하면 노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디자인하면서 가장 많이 고민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노인분들을 주로 타겟층으로 선정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교육의 기회가 없었던 분들도 계셨을 텐데, 이런 장기 모양이 직관적으로 잘 와닿을 수 있을까? 색상을 정하는데도 신경을 썼죠. 왜냐면 너무 또 이쁜 색으로 해버리면은 아이들이 뭐 사탕이나 과자 같은 느낌이 들어서 또 잘못 먹으면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최종훈 씨는 이런 고민을 거쳐 만든 피모지로 아시아 디자인 프라이즈와 A 디자인 어워드에서 상을 받게 됐습니다. 수상 소식이 알려지며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화제가 됐는데, 예상치 못하게 비판적인 의견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알약을 넘길 때 목에 걸릴 수 있다는 걱정부터 유통 과정에서 약이 부서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까지 있었습니다. 실제로 약사들 사이에서도 우려 섞인 반응이 나왔습니다. 시각장애인이나 어르신들이 보고 이게 무슨 약이다 하고 한 번에 알 수 있는 그런 점은 좋은 것 같은데, 조제를 할 때 있어서 반알로 쪼개서 쓴다든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용량을 정확하게 분배를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문제도 있고. 최종훈 씨는 이런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입에 넣어보기도 하면서 최대한 각진 곳 없이 둥글둥글하게 처리를 했고, PTP 포장이라고 알약 보면 은박지에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쌓여있잖아요. 부서지는 부분은 그런 식으로 커버가 조금 되지 않을까 싶어요. 반응을 받아보니까 아, 이런 문제도 있었구나. 디자인을 할 때 이런 부분까지 좀 신경을 썼어야 되는. 물론 당장 상용화되기는 어렵습니다. 스마트폰도 10년 전, 20년 전에는 좀 말이 안 된다라고 했지만 지금은 저희 다 쓰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중에는 언젠가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최종훈 씨는 이번 수상을 발판으로 삼아 사회 문제를 고민하는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고 합니다. 디자이너는 쓰레기를 만드는 직업이다 라는 이제 현직 디자이너분이 SNS에 남긴 글귀를 본 적이 있어요. 디자인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생산품을 고안하고 찍어내다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 디자이너들이 뭐 이제 닥칠 기후 위기나 환경 문제 같은 거 필수적으로 좀 함께 짊어져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그런 짐을 조금 좀 짊어 나갈 그런 디자이너가 되고 싶습니다.